뉴스 속 화제 인물을 직접 만나봅니다. 픽 인터뷰. 총선이 2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화제 지역 출마자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고향정 김용태 후보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양천을 해서 내리 3선을 한 중진 출신이고요. 김현아 전 의원의 공천이 취소되면서 전략 공천을 받은 분입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네, 지금 퇴근 인사하실 시간 아닌가요? 예, 3호선 종착역인 대화역에서 출근 인사하다가 네. 일단 뭐 급한 대로 나와서 그 옆에 주차해 있던 차에 탔습니다. 아, 예. 인터뷰 때문에 잠시 시간을 예. 내주신 거네요. 예. 네. 공천이 취소된 고향정 지역의 구원 투수로 투입이 되셨습니다. 전략 공천 예. 받으신 소감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처음에는 진짜 막막했었죠. 뭐 일단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김현아 의원 이 경선 탈락이나 컷오프가 아니라 공천을 확정받았던 분이 공천 취소가 됐으니 얼마나 반발이 심할까 정말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쨌거나 김현아 의원이 정말 이틀 만에 그것도 이틀 만에 대승적으로 승복하고 아예 그냥 이 선거를 자기가 총지휘하겠다 모든 자기 갖고 있는 다 내놓겠다라고 하셔서 그 막막함이 하여튼 뭐 이틀 만에 풀려도 저한테는 엄청나게 시간을 벌어준 셈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지역 제가 모르니까 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했는데 뭐 신기하게도 이 지역에도 주민들이 뭐 이구동성 말씀하시는 게 이제 재건축 문제하고 교통 문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어쨌거나 제가 양천을 서울에서 이 보수의 최고 홈지 중에 하나 양천을 해서 삼선했던 이유가 이 재개발 재건축 문제하고 교통 문제 풀어서 제가 삼선했거든요. 아 그래서 뭐 양상은 비슷하니까 한번 해볼만 하겠다. 뭐 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고향정 지역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로 분류가 되는 곳이고 공천이 네. 취소된 곳인데다가 지역의 연고도 없으신데 그런 네. 경험을 살려보면 해볼만하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여기가 민주당이 내리 세 번 그 국회의원을 이제 배출했으니까요. 그런데 뭐 저는 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던 양천으로는 아예 민주당이 28년 동안 연속 그 국회의원을 배출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도 참선을 해서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지역에서 제가 가장 크게 우려스러운 거는 주민들께서 정말 너무 자신감을 잃으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 12년 동안 나오는 국회의원들 모두 다 재건축 문제, 교통 해결하겠다 약속을 철석같이 했다는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네. 사실 이분들 분당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나시거든요. 뭐 우리 그 진행자께서도 아시다시피 30여 년 전 분당하고 일산하고 동시에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 사실 분당하고 일산하고 집값 차이가 2.5배입니다. 2.5배.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너무나 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시고 뭐 분당이야 정말로 옆에 특히 판교라는 엄청난 먹거리, 일거리가 생기면서 분당의 가치가 엄청 올랐는데 여기는 뭐 아무것도 안 했다. 특히나 교통은 뭐 더 엉망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본인들이 거의 사실 이제 아무도 안 믿겠다 정치인들 막 이런 심정이시래요. 아니, 그래서 저한테 한번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 제가 그냥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서울 양천을 해서도 삼선하면서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시는 재개발 재건축 임기 내 전부 다 착공 완공까지 시켜봤고 그다음에 그 우리 동네 최대 문제였던 경인고속도로 그 부분 땅으로 묻었다 아예 그냥 지하 50m 총연장 11km 여의 신월터널 만들어서 교통문제 깨끗하게 해결했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주민들한테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네 가지 화살 전략이라고 네이밍하셔서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동네가 네. 기본적으로 정말 이 일산이라는 브랜드는 뭐 대한민국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일산에 대한 브랜드 가치 그리고 도시의 잠재 가치에 비해서 도시 가치가 정말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 가치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네 가지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 신속하게 추진하고 교통지옥 신속하게 해결하고 경제 자유구역
이 문제 확정 빨리 받고 네 번째는 역시 그 지역이 좋아지면 학교가 확 업그레이드 돼야 되거든요. 예. 이 문제를 이제 네 가지를 동시다발로 풀어나가겠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킹핀이 뭔지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게 뭔가요? 킹핀이 뭐냐면 바로 경제 자유구역 확정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판교 같은 도시를 만들려면 그 악명 높은 수도권 정비법을 돌파해야 되거든요. 예. 그게 바로 경제 자유구역을 확정받는 일이고 경제 자유구역이 제가 봤더니 무슨 이 법률 개정 사항 같은 이런 엄청 난이도 높은 사안이 아니고 산자부 장관 산자부 장관이 지정권자더라고요. 네. 아니 그래도 제가 당연히 국회의원 되면 사선이고 집권 여당의 사선 중진이니까 산자부 장관 매일매일 만나서 계속 네. 설득하고 때로는 뭐 압력도 놓고 해가지고 제가 반드시 경제자유를 확정시켜놓고 예. 그게 되면 이제 나머지 뭐 교통 문제랄지 재건축 문제랄지 학교 업그레이드 문제가 거의 선순환으로 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경제자유구역 확정을 최우선 과제 첫 번째 화살로 선정하고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네, 이 지역에 일산 킨텍스가 있는 그 지역이죠? 예, 맞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김용환 후보와 경쟁을 하게 되셨습니다. 예. 경선에서 현역 의원을 꺾은 데다가 이 지역을 잘 아는 재선 도의원 출신입니다. 예. 뭐 좀 부담스럽진 않으신지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저는 뭐 복잡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김영환 후보가 모셨던 김현미 장관 아니 경제자유구역을 확정시키지 못한 저는 그 이유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최대 실세인 김현미 의원 나아가도 국토부 장관까지 한 양반이 네. 도대체 경제자유구역 확정을 왜 못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래도 김영환 의원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둘이 깨끗하게 승부 봐서 누가 되든 간에 전임자처럼은 하지 말자. 뭐 하는 거냐. 이게 지금 일산은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일산 제도약의 킹핀인데 이 문제 깨끗하게 풀어보자 서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뭐가 됐든 경제자유구역 유치하는 게 가장 급하다는 말씀이신 걸로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총선이 딱 3주 남았습니다. 전반적인 판세 네. 어떻게 읽고 계세요? 저는 선거를 뭐 많이 치러봤으니까요. 저는 네. 선거를 치를 때 판세 분석할 때 가장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보수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고 있다. 저는 이거를 뭐 그냥 이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전략도 나오고 후보가 더 열심히 뛰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박빙 열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부터는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예. 우리 중앙에 있는 당 지도부하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 뭐 이 당 지도부는 국민들 요구에 대해서 뭐 질질 끌지 말고 신속 정확하게 빨리빨리 네.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 하나. 지역 후보는 뭐 죽기 아니면 살기를 뛰는 거죠. 지역에서. 저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된다면 저희한테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당 안팎에서 수도권 위기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의원님 지역도 수도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네. 현장에서 느끼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뭐 일단 이 수도권 선거에 본질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 다들 힘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누가 우리 힘든 거 정말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공감하느냐. 그리고 공감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살려줄 거냐. 네. 이거에 대한 정확한 대책, 추진 전략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재빠르고 정확하게 내느냐가 이 승패를 가릴 것 같습니다. 네.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오늘 사의가 수용이 됐는데 이 부분은 네. 좀 수도권 민심에 부응한 거라고 보시나요? 만시지탄입니다. 당연히 그랬어야 되고요. 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 거는 너무나 잘된 일이고 바로 이런 것들이 선거에 승패를 가르는 거거든요. 특히 수도권 선거는. 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께서도 국정운영에 부담된다는 것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 뭐 정치에 관해서는 정치 뭐 완전 초년병이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너무 잘했습니다. 지금 선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종섭 주 호주 대사 귀국 방침도 잘된 결정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것도 많이지 지탄인데, 하여튼 지금이라도 우리 당이 요구한 것, 하여튼 뭐 어렵지만, 예. 당사자가 결자 해지하는 차원에서 즉시 귀국하겠다고 그러니까 잘된 일입니다. 그것도 예. 선거에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어려워질 뻔하다가 일단은 바닥을 칠 것 같습니다. 예. 당초 대통령실 입장은 사실 완강했었습니다. 이종섭 대사 예. 임명이나 출국 과정에 문제가 없고 예. 공수처 소환도 예. 안 했는데 귀국해서 예. 마냥 대기할 수 없었다고 했거든요. 요 예. 입장은 어떻게 보셨었습니까? 자, 이게 일상적인 전국 상황이었으면 대통령실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죠. 네. 근데 지금은 거의 진짜 생사가 달린, 후보 개인한테는 생사가 달린, 당으로서는 존망에 달린, 나와서 윤석열 정부에 성패가 달린 선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한동훈 위원장 요구 받아들여서 본인이 국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일부 손실을 얻더라도 저는 결단해 주신 건 윤석열 대통령도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황상무, 이종섭 두 인물 관련 논란 때문에 이제 뭐 윤한 갈등, 당정 갈등 이런 게 거론이 됐었는데 네. 이런 부분은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지금 국민의힘 네.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비례 명단을 두고 네. 논란이 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천이 불투명했다, 지도부가 약속을 안 지켰다고 했는데 이거는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는 거 아니냐고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건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이 그간 비례대표 이 순번을 정할 때 일단 호남에 대한 배려는 분명하게 했었습니다. 네. 충분히 당선될 수 있는 순번에 배치했던 것. 또 하나 우리 국민의힘 당직자들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사실 그 당직자들이 자기들 스스로 대표를 뽑아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4년 내내 피눈물 쏟아가면서 일하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순번이 너무 많이 밀린 걸 보고서도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되돌리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다시 한번 한동훈 위원장 다음에 우리 그래 비례대표 지금 공천 순번을 정한 분 아직 뭐 제출을 안 했거든요. 저도 후보 등록 이제 내일 하는데 예. 오늘 밤이라도 뭔가 그 호남에 대한 배려 다음에 당직자에 대한 배려 한번 마지막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현장에서 뛰는 사람 고충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물론 당사자들도 체면이 있고 본인들 원칙이 있겠지만 예. 이런 거 하나하나가 수도권 선거를 이렇게 말하거든요. 정말 눈 터지는 개가 봐도 예. 네. 이 눈 터지는 개가 바둑에서 정말로 당 지도부가 후보들한테 한 표라도 보태줘야지. 당 지도부의 어떤 원칙이나 이런 소신 때문에 우리 네. 후보들 힘들게 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철규 의원의 예. 문제 제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아까 두 가지 점에서요. 근데 뭐 다른 무슨 한동훈 의원 뭐 본인이 누구를 뭐 자기 사람을 뭐 찍어넣네. 저는 뭐 이런 거는 내용을 잘 모르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전통적으로 우리 당이 해왔던 호남에 대한 배려, 당직제에 대한 배려가 매우 부족했다는 거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의 네. 과반을 저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다. 네. 민주당 자체로 151석을 하는 게 최대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뭐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151석 이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민주당의 목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하고 박지원 후보에게 네. 무릇 골프하고 이 선거는요 대가리 쳐들면 오빈하고 선거 집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네, 예. 그 박지원 후보가 잘하시던 말씀이시거든요. 본인이 공천 딱 받고 나니까 바로 본인이 했던 얘기 까먹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박빙 열세 인정하고 네. 필사적으로 뛰고 특히 당이 정말 현직 대통령이 결정하신 일을 한동훈 위원장이 그야말로 비장한 각오를 갖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민심 수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관철해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당연히 박빙 열세라고 판세를 보니까 더 필사적으로 하는 거겠죠. 예. 저는 뭐 이재명 대표하고 박지원 후보가
이왕이면 지난번 받았던 180석 목표로 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예. 오, 네. 예.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여당과 네. 제1야당 대표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나 이낙연 네.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의 국회 입성이 현재 수치로만 보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이 여론조사 결과에 담긴 민심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야권 지지자들은 본인들이 내세우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 심판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 합쳐야 된다. 그러니까 합친다는 게 네. 표를 모아서 한 곳에 모아주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우리 여권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일해보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사사건건 방해하고 심지어 솔직히 이재명 대표가 지난 2년간 보여줬던 모습은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이 아니라 본인이 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감옥에 갈 수 없다. 그래서 방탄하는 데 오로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이번 공천에서 이제 자기가 선거 이겨서 어떻게든 자기 방탄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싹 종료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가 결국은 뭐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고 얘기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조국 방탄 심판해야죠. 나란 일 전혀 관심 없이 본인이 감옥 가지 않을 궁리만 하는 네. 그런 정치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조국 혁신당의 돌풍도 부정적이신 거고요. 아니요. 근데 현실은 인정을 해줘. 돌풍 불고 있는 거는 사실 뭐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그게 조국당의 돌풍이라는 게 결국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나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네. 뭐 윤석열 정권 심판하기 위해서 이재명 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사람이 다수이긴 하지만 일부는 이재명 대표 해도 너무한다. 본인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에서 정말 좋은 인재들 그렇게 함부로 잘라낼 수 있느냐. 저는 이거에 대한 반사 이익을 사실 조국 그 당이 지금 흡수하고 있어서 이렇게 그 급성장한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저희로서는 뭐 둘 다 저희로서는 다 경쟁자이자 뭐 선거로 따진다면 적이니까요. 예. 뭐 저희로서는 하여튼 그런데 저희는 뭐 전혀 지금 빈틈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 그 지역 후보들 그러니까 지역의 후보들하고 비례대표 후보들하고는 한몸 원팀이 돼서 움직이니까 저희로서는 하여튼 최선을 끝까지 다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픽 인터뷰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고양정 후보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